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대개 이 소설 즈음에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더 추워지기 마련인데요. 절기상으로는 이렇지만 오늘부터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4도가량 높고요. 주말 동안에도 낮 기온 20도를 웃돌면서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반짝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니까요. 이 점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주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광주는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지만 오전 중에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밤한때 전남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요일 비 소식만 아니라면 오늘과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지금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은 수준으로 공기 걱정도 없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렀는데요. 현재 영상권으로 기온이 훌쩍 올랐습니다. 장성의 현재 기온 3.7도, 담양 4.9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6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더 높게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19도에서 20도 분포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암의 낮 기온 19도, 강진도 19도로 예상되고요. 구리의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월요일 찾아온 반짝추위는 화요일부터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